안녕하세요. 블러치TV의 진행 불렀습니다. 오늘은요, 호랑이 길을 담은 범위과의 발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명은 호위초입니다. 호랑이 길을 담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위 틈에 잘 자라서 파헤칩니다. 생육 환경은 축축한 것을 좋아하고 사철 프로로 아파트 하단이나 집에서도 화분에 심어 가꾸기도 합니다. 바위치를 보시면 뚜렷한 하얀 무늬가 있고 인맥이 있고 전체적으로 털이 많습니다. 털이 많고 잎이 두껍습니다. 줄기 쪽은 줄기 밑에 쪽은 붉은색이죠. 올라올수록 연해집니다. 바위치는 어리고 부드러운 잎을 싸서 쌈이나 고춧가루 양념을 넣고 무치고 데쳐서 무치기도 하고 튀김에도 맛이 좋다고 합니다. 꽃을 따서 꽃밥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바위치는 효능도 많습니다. 강심작용, 이뇨작용, 항종양작용, 항산화, 항노화에도 도움을 주며 거풍, 청열, 양열, 해독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맛은 맵고 약간 쓰면 성질을 차고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바위치는 나물이나 튀김으로 이용을 하지만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다량으로 복용 시 눈을 손상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위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블로처TV의 진해 블로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